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최신혜입니다. Bonjour, bienvenue. Je suis Adrien. 저는 아드리안입니다. 권사님,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신혜 권사님. 저는 내년에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희 오빠는 내년에 수능을 보는 고등학생이에요. 저희 둘 다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학생한테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알려주세요. 뚝뚝뚝 네. 보내주셨네요. 예, 예. 좋은 음식들은요, 단백질도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두뇌에는요 굉장히 좋은 거가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닭고기는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소고기도 아주 좋은 음식인데요. 오늘 닭고기 구이와 채소 무침은 그 필요한 그 산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요 채소를 같이 먹었을 때는요 몸에 아주 좋은 면역도 높여주니까 아주 좋은 음식이죠. 머리가 잘 돌아가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시험도 네. 잘 볼 수 있고. 네. 아,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닭고기 구이와 채소 무침 한번 재료 먼저 한번 볼까요? 네네. 네, 한번 재료 보시죠. 체력도 길러주고 두뇌에도 좋은 닭구이와 채소 무침. 재료 소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닭다리살 700g, 영양부추 100g, 양상추 3분의 1통, 배 1개, 깻잎 10장, 대파 한 줄기, 풋고추 2개, 붉은 고추 1개가 필요하고요. 닭 양념 재료에는 간장 1큰술, 생강즙 1큰술, 후추 약간을. 조림장 재료에는 간장 3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맛술 1큰술을. 채소 무침 소스로는 오렌지 주스 2배 식초 각각 2큰술, 고춧가루 설탕 각각 2큰술, 연겨자 1작은술, 다진 마늘 1큰술, 참치액 2큰술, 깨소금 1큰술, 간장 1큰술, 올리고당 2큰술, 고추장 1큰술을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nous sommes de retour et nous allons cuisiner ensemble. 네.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요리할 텐데요.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네, 처음에 닭을 먼저요. 생강즙에 재놔가지고 네. 닭 누리냄새 없애놓으면은 식었을 때도 맛있거든요. 그럼 볼을 하나, 네. 큰 볼 하나 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닭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네. 닭을 넣어가지고요. 네. 맨 앞에 있는 닭을 먼저 뭐 특별하게 준비하신 건가요? 네, 닭다리 살만요. 닭다리 살을 이렇게 빼가지고 네, 닭뼈를 빼가지고 뼈 빼가지고 네,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네. 간장 조금 하고 간장 후추 아니요, 요것만 어? 후추만 요것만 먼저 넣고 이거. 밑간을 해서 요것만 이렇게 먼저 재놓을 거예요. 한 20분 정도. 그래서 간이 배게 할 거거든요. 이걸 왜 하는 거죠? 냄새 네. 뭐 이런 것 아니, 때문인가요? 미리 생강즙으로 마리네이드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네. 예. 이렇게 놓으면요 닭 누린내가 나지를 않아요. 닭은 참 맛있는데 가끔 누린내가 나는데 네. 청소년 아이들이 먹을 때는 또 애들이 또 피곤하니까 까탈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아주 좋아요. 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채소만 이제 채치면 되겠어요. 네. 따라할게요. 네. 뭐부터? 배부터 할까요? 네, 배. 네, 배 그냥 이렇게 해서요. 그냥 얇게 채쳐주시고 볼 하나 주시겠어요? 네. 볼에다가 담으면 돼요. 큰 거 될까요? 네. 예, 그 정도 다 섞으세요. 배 이렇게 해서 넣고 예. 그리고 이 야채도 그냥 채칠 거고요. 야채도 그냥 올려놓고 그냥 채치시면 돼요. 네. 요거는요 해외에서나 한국에서 네. 갑자기 왜 김치 먹고 싶을 때 있죠. 근데 김치가 하나도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먹으면 참 좋은 비슷한 맛이 나요? 네, 맛있어요. 나물도 아닌 것이, 샐러드도 아닌 것이. 네, 다 채쳐주세요. 이것도 채? 아니요, 그거는 채치는, 그건 채가 아니라 그건 송송썰기고요. 길이로 쳐야 돼요. 길이로 파 채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요? 파는요, 어떻게 채를 치냐면요. 여기 보세요. 파가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은 요거 파를 배를 한번 이렇게 갈라주세요. 파 배 한번 갈라보세요, 이렇게.
옆에 한번 갈라요. 아, 살짝 한쪽만. 네. 그럼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펼치세요. 다 펼쳐보세요. 그래가지고 채치는 거거든요. 눌러가지고. 다. 대파 흰 부분은, 네, 흰 부분은 이렇게 썰어요. 그래서 한번 썰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쪽만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거는 빼내셔야죠. 가운데 심은. 빼내시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칼등으로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만약에 날이 너무 추워져가지고 파 안에서 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칼등으로 한번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았죠? 네, 잘 모았죠? 네. 이렇게 한번 쳐줬죠? 그런다, 예, 쳐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채쳐주세요. 아주 천천히. 길게? 네. 그러면 이게 얌전하게 돼요. 그리고 썰기도 아주 편해요. 주시고 고추도 채쳐 주시고 네. 네. 잘하셨어요. 오케이. 고추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추 네. 한 개나도 되고 두 개나고 맞아 해보세요. 그래서 고추도 이렇게 길이로 잘라주세요. 길게? 예, 길이로 잘라주시고 요 몸통만 깨끗한 부분만 이렇게 눌러가지고 근데 칼이 미끄러질 것 같으면 요거 잘 보세요. 고추는 겉에서 하면은 칼이 받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뒤집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아. 손 안 다치려면은 이렇게 놓고 하시면 돼요. 보셨죠? 그럼 아주 잘 썰려요. 최대한 가늘게. 일단 안에 씨 다 빼고. 네. 네. 뺀 다음에. 네. 이렇게 놔주시고. 네. 그거만, 윗부분만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영양부추도. 그래서 이렇게 썰으시란 말씀이시죠? 길게요. 예. 이렇게 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만 손질해 놓으면은요 이제 다 끝났어요. 소스만 넣기만 하면 돼요. 아주 심플하네요. 네, 아주 간단한데 주면은? 생각외로 요 무침이요. 전 굉장히 잘해 먹는 메뉴거든요. 네. 누가 왔을 때 갑자기요 하기에 참 좋아요. 요 재료 정도만 있으면. 자, 네, 다 됐어요. 네. 한 여름에는 오이만 넣어주세요. 한 여름에는. 오이가 많으니까 네. 겨울에 오이 먹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지금 다 된 거예요? 네, 이거 다 됐어요. 썰어놓고 이 소스만 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양념에 쟀죠. 한 20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양념을 넣어주세요. 네. 쭉 다 네. 마늘. 네. 여기에 네. 맛술 그리고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넣어서 졸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설탕. 네, 후추. 후추. 네. 그런데 오늘 네, 다 넣어주세요. 조금만. 네,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닭을 요걸 하는데 오늘 노하우가요. 네. 처음부터 고기를 자르지 않은 이유가 익힌 다음에 자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껍질은 빼주실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닭도요, 이거 지질 때 노하우가 껍질을 벗겨낸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기름을 넣지 않고 다 되죠? 기름을 네. 넣지 않고 그렇게 해주세요. 기름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요 소스는 넣어주지 마세요. 요것만 갖고 먼저 익힐 거예요. 이 소스를 넣으면 닭이 익기도 전에 타죠. 양념이. 그러면 복잡해져. 예, 네. 그럼 복잡해져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껍질은 빼고. 빼내시고. 예. 껍질을 빼내서도 거기에 기름이 조금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구워내면은요 닭이 맛이 담백해요. 닭구이가 아주 담백해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닭고기는 운동하는 네. 사람에게 좋죠, 많이. 네, 운동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가요. 네, 근육에 좋죠, 근육. 네, 근육에 왜 좋으냐면은 소나 돼지는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막 사람하고 똑같이 네. 이렇게 막 지금 막 그 살 속으로 막 기름이 들어가는데.
닭은 닭대가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닭은 절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먹고 나면 시름을 잊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병아리를 보고 병아리가 왜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잊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닭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닭한테 배울 거는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우. 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그럼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너무 좋아요. 돌파구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돼요. 닭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닭을 생각하면 이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닭 생각하면 베드로 생각나면서 옛날에 네. 예수님 앞에서 이제 말 이제 함부로 했던 것들 세 번 부인했던 것들 그런 거 생각나게 되죠. 딱 이렇게 지져줘가지고요. 네. 지지고 난 다음에 썰어가지고 네. 다시 양념 넣고 졸여야지만 모양새가 단단해지지. 닭은 닭다리살에 뼈를 발라낸 생태기 때문에 내 멋대로 잘라놓으면요. 모양이 약간은 개발, 세발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해주시면은 얌전해지죠. 그리고 아드리아는요. 네. 요 소스를요. 저 볼에다가 한번 네. 다 한번 담아보실래요? 네. 예. 제가 처음에 한번 만들어볼게요. 예, 설탕. 예. 여기가 있어야겠죠? 네. 다 넣어야 돼요. 네. 정량대로.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그리고 깨소금. 아니, 깨소금. 예. 깨소금. 네. 다 넣어보세요. 예. 하나씩 다 넣어볼게요. 네. 간장. 간장. 마늘. 네, 마늘. 이건 뭐예요? 오렌지 주스요. 프레쉬 오렌지 주스요. 주스요? 네. 오렌지 오. 주스라든지 귤 즙이라든지 과일 즙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비타민C도 생기고? 네네. 그리고 훨씬 맛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거는 이거는. 식초. 식초. 네. 오케이. 네. 머스타드. 네, 머스타드. 머스타드 예, 맞죠? 예. 네, 머스타드. 그리고, 예, 그거는 아까 간장 넣었죠? 네. 요거는 액젓이요. 액젓. 까나리 액젓도 괜찮고 참치 액젓도 괜찮고 그리고 올리고당. 올리고당 그리고 고추장 그렇게만 넣어주시면요 아무거나 묻혀도 다 맛있어요. 오. 해외에서 치커리만 있으면 치커리 묻혀도 맛있고요 아무 야채나 이 소스 하나만 있으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네. 갑자기 김치 먹고 싶어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몸이 일단은 편해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 하는 소스 중에 하나예요. 야. 그럼 이따가 이 치킨을 여기다가 찍어 먹는 건가요? 아니요, 야채에 버무린다고 그랬는데 기억력은 IQ하고 통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딴 거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예, 이거 집중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예, 닭을 처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것도 뚜껑을 닫아야지 속까지 익겠죠. 예, 속까지 익히고 난 다음에 꺼내가지고 요것만 썰어가지고 올리면은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네. 샐러드가 되고, 야. 이제 모든 야채는 살아있는 거죠. 생 거죠. 생 거는 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냥 손 놓고 생 거를 묻혔어요. 생 거는 묻히면 안 되고, 삶은 것만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맛있는 거고요. 생 거는 이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스 넣고 젓가락으로 가볍게 버무려줘야지만 샐러드가 아주 맛있게 되고 무침이 맛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요. 지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겉이 이제 모양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좀 썰어줄게요. 네. 저는 고추 하나가 남아서 고추 썰게요. 네, 그래요. 잘 하셨어요. 원래 부엌일은요, 네. 찾아갖고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닭고기가 그냥 처음에 썰었을 때보다 훨씬 모양새가 단정해요. 아주 의외로 생각외로 아주 맛있어요. 네. 양념이 오. 이렇게 조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나 할 정도로
아주 맛있으니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만 맛있지. 처음부터 저 양념 다 넣잖아요. 그쵸. 그러면 팬에서 타요.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요리할 네. 때는 네. 순서를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해야 되는지 그게 뚜껑을 제일... 열었다 닫았다 굉장히 네. 중요해요. 아, 속까지 있게끔 네.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닭 안 익은 거 못 먹어요. 프랑스에서도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네. 그 raw 스테이크 네. raw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스테이크 탁탁이라고 해요. 네. 탁탁이라는 게 이제 그 육회죠. 이렇게 이렇게 익히지 않고 그냥 스테이크로 먹는데요. 프랑스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고기도. 그래서 이제 그 고기로 육회로 나가는 고기는 꼭 얼려요. 아, 얼리지 않고 생 거 갖다가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요거는 끝까지 소스가 없어질 때까지만 졸이기만 하면은 다 된 거예요. 소스만 넣어가지고 하면 다 되겠어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네. 울산 가가지고 네. 고래고기 먹었거든요. 네. 근데 고래고기 먹어보니까 네. 소고기 같아요. 아, 고래고기도 맛있어요. 네, 고래고기 육회를 먹었는데 네. 소고기 육회인 줄 알았어요. 고래고기. 네. 고래고기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이걸 이렇게 젓가락으로 버무려 주세요. 묻은 데도 있고 살짝 안 묻은 데도 있어야지만 이게 세련돼 보여요. 음식이라는 거. 네, 이거 다 됐어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심플하고 다 됐네요. 네. 벌써. 와. 그리고 이제 요것만 소스에서 졸이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졸이면 돼요. 와. 네.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이 소스가 네,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은요, 이거 네. 담을게요. 이 접시에다가 넣고요. 넣어드릴까요? 네. 네. 야채를 데코 한번 예쁘게 해주세요. 네. 제가 많이 배울게요. 네, 이렇게 가운데 놔주세요. 가운데다가 산을 만들까요? 네. 도와드릴게요. 산을 놓는데 중국은요 센터피스가 대륙 기질이라서 넓게 펴요. 탕수육, 난자완스 쫙쫙 펴지죠. 일본은 그 후지산의 전기를 받았기 때문에 센터피스가 삼각으로 올라와요. 근데 네, 높게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디자인 자체가 무덤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소담하게. 예.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고추, 네, 네. 넣고 닭을 이렇게 넣을게요. 이걸 빼고.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옆에다가요? 네, 이렇게 조금 네. 드문드문 이렇게 세 군데 그쪽에 해보세요. 그쪽에 일자로 이렇게 제가 하는 거 보고 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 명이 같이 와서 파티했을 때 아 저게 내 거구나 이걸 알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예, 예. 몇 명 왔을까요? 이러면 다 알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고기를 한꺼번에 놨을 때보다 네. 훨씬 예뻐 보여요. 네, 너무 예쁜데요. 그래서 오늘 닭다리 구이와 네. 채소 무침 완성했습니다. 아, 냄새도 너무 좋고 참, 오늘도 너무 멋진 요리. 닭다리 구이와 채소 무침 완성되었습니다. 레시피 다이어리. 영양은 업, 열량은 다운. 여러 가지 채소와 닭고기의 조화. 오늘의 요리 닭구이와 채소 무침. 만드는 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닭다리살에 간장 한 큰술, 생강즙 한 큰술, 후추 약간을 넣고 20분 정도 재워둔다. 배는 납작하게 썬다. 양상추와 대파는 채친다. 풋고추, 붉은 고추는 씨를 빼고 가늘게 썬다. 영양부추는 4cm 길이로 썬다. 깻잎은 곱게 채친다. 초벌 구운 닭에 간장 3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한 작은술, 맛술 1큰술을 넣고 졸여낸다. 채소는 오렌지 주스 2배 식초 각각 2큰술, 고춧가루 설탕 각각 2큰술, 연겨자 한 작은술, 다진 마늘 1큰술, 참치액 2큰술,
깨소금, 간장 각각 한 큰술, 올리고당 두 큰술, 고추장 한 큰술을 넣어 버무려낸다. 닭구이와 채소무침을 함께 담아낸다. 수험생에게 만들어주면 더욱 좋은 쫄깃한 닭구이와 상큼하고 아삭한 채소무침 완성입니다. 네, 드디어 테이스팅 타임입니다. 오늘은 또 이런 예쁜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닭 요리를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배고파서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드세요. 네, 짧게 기도 먼저 할게요.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맛있고 이렇게 좋은 음식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음식 먹고 하나님 향해서 날아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먹게 되겠네요. 네. 여기 앞에 예쁜 닭도 준비하셨네요. 세팅이요? 네. 아, 자, 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죠? 네, 이거랑 닭, 네, 닭 드시고 요 네. 채소무침 드시면 좋아요. 배랑 네. 여기 위에 있는 거 네. 딱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세팅 해놓고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다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네. 같아요. 보세요. 한 번에 다 먹을까요? 네. 아, 하나, 둘, 셋. 끊어져요. 너무 맛있어요. 네. 닭고기는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샐러드는 왠지 모르게 한국 코리안 드레싱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외국에서 서양 드레싱이 아니고 한국 드레싱이라 아주 맛있네요, 진짜. 네, 저는 그래서 외국 손님들한테는요, 요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코리안 드레싱이라 해서 야채 버무려내는데 여기에다가 파프리카 있죠? 파프리카하고 샐러리하고 뭐 새우 같은 거 그런 거 네.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샐러드로 무쳐나가요. 너무 맛있네요, 진짜. 닭 먹어보니까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네. 쫄깃쫄깃하고 또 이 샐러드는 한국 드레싱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사는 분들도 한국 음식 그리울 때 이거 먹으면 최고일 것 그 같아요. 그 나라 야채에다가요 이 소스만 버무리면 네. 돼요. 너무 좋네요. 힘이 너무 많이 생기고 네. 저도 보죠. 그래요. 닭 먹으니까. 그래서요 이사야 네.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새 힘을 주고 새날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또 학생들도 공부할 때 정말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닭 무침도 먹지만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으니까 항상 말씀 보는 거 게으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드릴 때는요 전교 1등, 전국 1등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예, 저도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가지고 하나님 향해 날아갈게요. 네, 그럼요. 쥐를 위해 사는 네. 인생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고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네, 너무 짧고. 아 그리고 이 요리는 우리가 이제 오늘 학생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심플한 레시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학생 보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또 만들면서도 시험 보기 전에 또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그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요리 만들고 네, 즐겁고 네네. 그리고 심플하니까 네. 또 엄마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려도 되고 아빠한테 드려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심플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는 또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See you next week. Bye bye.